2023년 1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핀란다이제이션, 핀란드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강대국 옆에 있는 약소 국가가 스스로 강대국을 의식해서 자기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알아서 기는 현상입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핀란다이제이션이 코리아나이제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서 기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핀란다이제이션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핀란드는 핀족이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핀족의 유래는 제가 공부가 짧은 탓인지 잘 모르겠고요. 대충 찾아봐도 설명을 잘 몰라요. 뭐 유구한 역사에서 인간의 기록을 남긴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핀란다이제이션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저는 헬싱키에 핀란드에 두 번인가 가봤을 겁니다. 그때 갔을 때 그 수도인 헬싱키에 러시아 황제의 동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 황제가 있을 때 핀란드가 살기 좋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부수지 않고 남겨놓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전에 뭐 대한민국이 더 오래 썼던 중앙청을 김영삼이라고 하는 시대의 지도자가 깡그리 부셔버렸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상징물이었다는 이유로. 그러면 일제 때 창씨개명한 자기 조상도 싹 지워버려야지. 어쨌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했던 중앙청을 다 때려 부수고 했는데 헬싱키는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러시아 때 잘해준 사람들 유적 또 러시아가 지배한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핀란다이제이션이란 말이 생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서양사를 공부하다 보면 동군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상당히 어려운데 같을 동자 군주할 때 군자 같은 군주를 한 연합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지금은 군주시대가 아니지만 군주시대라고 본다면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두 나라의 군주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군 연합, 다를 잇자. 국가 원수가 다른 상태에서 연합을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연합이에요. 근데 유럽사를 보게 되면 동아시아도 있긴 있습니다만 옛날 봉건시대 때 똑같은 군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 나라에서 왕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가장 좋은 게 1차 대전이 나기 전에 오스트리아 제국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에요. 오스트리아 나라하고 헝가리 나라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오스트리아가 신성 로마 제국을 이었다 그래서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헝가리 왕을 경호하면서 둘이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한 나라도 아니에요. 서로 따로따로 놉니다. 남북 예멘이 통일한다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됐다가 갈려 싸워서 지금까지 남북 예멘 전쟁을 하는데 후티족이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지는 않았지만 따로 노는데 군주가 같아서 동군연합이 만들어져요. 비슷한 예로는 동아시아에서는 여진족이 누르하치 때 일어나가지고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을 점령합니다. 지배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되죠. 청나라가 되는데 이 만주족이 중국을 쳐들어갈 때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몽골족을 같이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군주는 항상 만주족, 누르하치란 성을 쓰는 사람들이 쭉 되고 왕비는 몽골족에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마지막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의 부인이 완룡이잖아요. 완룡 한자로는 완룡이 몽골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족이 여길 지배하는데 그때 몽골이란 나라가 그대로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 몽골의 군주도 청나라가 경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몽골을 뭐 동군연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청나라가 나중에 무너지고 중국이 신해혁명 통해서 중화민국이 됐다가 공산화될 때 이 몽골이 독립해서 지금 몽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군주를 모심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인데 서로 뭐 섞인 바도 없는데 그걸 동군연합, 영어로는 퍼스널, 퍼스는 사람이죠. 퍼스널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핀란드가 오랫동안 러시아하고 동군연합이었어요. 여기 유럽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황제, 왕, 그 다음에 공작, 자작, 후작, 자작, 백작, 남작 이렇게 있죠. 그걸 귀족 명칭으로 아는데 귀족 명칭이 이게 맞아요. 맞으면서도 그게 그 사람이 군주가 되면은 황제가 군주가 되면 제국이고 왕이 군주가 되면 왕국이고 공작이 군주가 되면 공국입니다. 후작이 군주가 되면 후국이고 그 다음에 자국, 남국, 백국 이건 좀 드물지만 후국까지는 많습니다. 동양사도 보게 되면 후국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 이대 왕인 유리왕을 중국이 후라고 임명해서 그때 보게 되면 고구려는 일종의 후국 같은 거였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공국은 유럽사에서 보게 되면 공작이 왕인 군주인 나라는 지금 룩셈부르크 큰 대자를 붙여서 그렇지 대공국 거기 군주는 공작이에요. 공적 타이틀로 지금은 입헌군주정이지만 이끌었던 겁니다. 핀란드는 공국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 황제를 자기네 군주로 모셔요. 그래서 동군연합 서로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 한데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1917년에 레닌이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해갖고 공산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나 우리는 따로따로 원래 따로따로 놀았죠. 자치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예요. 아 동군연합의 가장 좋은 예는 지금 영국 영연방을 보시면 됩니다. 영국이 자기 식민지였던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고 영연방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상당한 나라들이 영국의 군주를 자기네 군주로 모십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국기에 영국 국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대체로 보게 되면 캐나다는 아니지만. 그게 일종의 동군연합이에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는 그 동군연합들이 전부 다 영연방국, 영국군으로 돼서 1개 여단이 와서 2개 여단이 와서 싸워줬나요? 싸워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핀란드가 그렇게 동군연합인데 약세로 있었죠. 근데 러시아가 공산화되니까 어이씨 이게 뭐지? 하고 자기들은 공산주의는 할 수 없고 그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독립하게 되면 레닌이 이끄는 공산 소비에트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스스로 독일에 보호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가 독일 제국은 아니고 1차 대전 중간에 그러다가 독일이 지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러시아가 다시 자기를 속국화 해서 쳐들어올까봐 굉장히 겁을 내갔고요. 계속 중립국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사는데도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절대로 대들지 않고 러시아 그 유적을 다 유지하면서 지내왔죠. 그래서 이걸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는 굉장히 북쪽에 있어서 살기 어려운데 살기 좋은 땅을 상당히 많이 러시아에 뺏깁니다. 그럼에도 저항을 안 하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제국의 속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원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있던 세력이 북상해서 만든 거죠. 러시아라는 루스케란 말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제국의 그 영향권에 있다가 이 나라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니 EU에 가입하니 하니까 푸틴이 쳐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지켜보면서 이제 핀란드가 굉장히 중립국으로 있다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해버렸어요.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우크라이나가 뺏어버리고 하니까 들어가니 많이 고민하다가 이번에 아예 31번째 나토 연극이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핀란드하고 러시아는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유롭게 왕래도 할 수 있어요. 여권만 있으면. 지금 갑자기 러시아에서 난민들,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뭐 중동에서 온 난민들이 러시아에서 갑자기 막 핀란드로 오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안 하는데 왜 오지? 이게 일부러 러시아가 보내는 걸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하면 하루에 지난 11월 21일에 62명이 난민이 들어왔고요. 현재까지 한 올해 사이에
600명 이상이 넘어왔습니다. 영, 한 달에 많아야 10명 정도 이렇게 난민들이 넘어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러시아를 통과해서 이제 EU에, 유럽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 이걸 이제 딱 핀란드는 의심하는 게 러시아가 일부러 이 난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러시아, 핀란드를 흔들려고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핀란드 총리가 국경 전부 다 폐쇄하고 한 군데만 열어놨는데 다 닫고 한 군데만 열어놓고 앞으로 더 심해지면 그것도 닫겠다. 러시아로는 것도 안 받겠다고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2013년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러시아가 이 짓을 했던 거 했었어요. 그때 이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굉장히 의심해요. 그래서 핀란드가 오랫동안 러시아 눈치 보던 거에서 이제 대드는 쪽으로, 물론 뭐 소극적인 방어로 대드는 거죠. 이렇게 외교 노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북한이 정찰 위성 성공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정찰 위성을 쏜 데는 뭐지? 국가 항공 우주 기술 총국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또 옛날엔 얘들 영어를 안 쓰던 영어로 표현하기를 NATA, 나타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나사가 있죠. S를 T로 바꿔서 나타라고 해서 이번에 천리마 쏠 때 보면 나타까지 딱 써서 폼나게 올렸어요. 그리고 말리형 1호 위성이 올라가서 정찰을 해서 찍은 사진을 받았다. 사진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진을 하나 받은 거 보니까 이 동아시아를 찍은 건데 밤에 찍은 거죠. 그래야 잘 나오니까. 중국 쪽에 쫙 찍었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반짝반짝하고. 근데 한반도도 찍으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 부산, 광주 반짝반짝 나오죠. 북한은 캄캄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한반도는 사진을 안 나오게 하고 시뻘겋게 빨간색으로 칠해서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찍은 사진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뒷면에 보게 되면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날씨가 좋으니 쏴라 코치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도 찬성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용한 기술은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걸 어겼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뭐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윤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줬다는 것을 주사파가 득실득실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득실득실하는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다 알죠. 야, 이렇게 정보를 누설해도 되나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알아서 기는 겁니다. 이 알아서 기는 걸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조선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명나라에 의지하잖아요. 명나라한테 영토 일부를 할양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나라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 고향이 환영입니다. 환영. 그래서 명나라 주원장이한테 태조한테 내가 태어난 고향 이름 환영으로 할까요? 옛날에 기자가 와서 이끌었다는 조선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명나라 태조가 조선으로 해라 그래서 조선을이라고 국호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설 긴 이유는 명나라가 무너뜨린 원나라가 고려 말에 고리를 쳐서 고구려를 영토도 빼앗고 상당히 식민지배했잖아요. 그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 절대 그거 안 할게. 너희한테 알아서 길게 하란 대로 다 할게 하면서 빕니다. 그래서 국가 이름도 정하라 그러고 그렇게 그러죠. 근데 이게 나중에 몸에 뵈버리니까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조공국으로 있는 게 알아서 기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조선 중기쯤 오게 되면 명나라를 하늘로 보시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효성이 군대 끌고 온 군대는 천군, 하늘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알아서 깁니다. 그건 그야말로 조선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보게 되면 중국의 설설기는 아주 심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해안 문제를 힘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반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판 핀란다이제이션으로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사가는 걸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북한한테 로켓 기술을 코치하는 것도 문제고 네. 핀란드조차도 지금 러시아에 대드는데 우리는 뭐 한미연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가 강국이고 북한이 있어서 문제긴 한데 북한을 지원한 세력이 있으면 까야죠. 네. 오늘의 주제는 핀란드도 러시아에 대드는데 한국 뭐하니? 윤석열 정부 대러시아 정책 분명히 해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